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금양 그린파워입니다. 와, 오늘 정말로 무서운 하루였죠. 예, 여러분,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굉장히 4%가 넘게 밀려 내려갔다가 오늘은 무려 11%. 예, 이렇게 장중에 13%가 떨어졌었던 적은요, 언제예요? 코로나가 딱 발병됐을 때. 이때죠. 2020년 3월 19일 날에 마이너스 13.52%가 밀려 내려가는 이 구간. 최악의 공포 구간이 형성이 되고 그대로 반등이 나와졌죠. 물론 오늘의 이 최악의 공포가 형성되고 그 다음날부터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다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너무 과했다. 단 3일 만에 마이너스 18% 마이너스 19%의 하락 구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, 지수가.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리바운딩이 좀 강하고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물론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연달아 나왔습니다. 굉장히 빠른 하락 구간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은 오전장에 아마 반대 매매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. 오늘도 반대 매매가 조금 나와줬고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내일 만약에요 혹시라도 뭐, 이 언저리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, 요기 라인을 지켜주는지, 아니면 내일 이 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,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을 놓고 보고 있다가, 오전장 그 시가를 형성하고 막 밀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이 구간 라인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, 추가 매수를 하든지, 내 종목을 안 갖고 있으면은, 신규 진입을 하든지라는, 단기적인 파트의, 뭐라 그럴까요? 진입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? 뭐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일단 금양 그린파워. 자,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양 그린파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, 나는 1차 매수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? 만약에요,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밀렸다가, 다시 한번 좀 보죠.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어. 그쵸? 그러면은 얘가 밀렸다가 이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. 요 오전장은 아무래도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한번 쏟아졌다가 이거를 다 잡고 올라가면서 이 시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. 그 지수의 흐름에 금양 그린 파워도 여러분이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 차트를 설명한다,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한다, 이런 것들은 차원이 넘어갔어요.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한 낙폭이었기 때문에 V자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거였잖아요. 여기서도 지금 과하게 밀렸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죠. 이때가 마이너스 13% 정도가 나왔어요. 오늘처럼. 장중에.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막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갑자기 막 여기까지 올라간다, 여기까지 올라간다,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술적으로 리바운딩은 빠르게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금양 그린 파워를 한번 더,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그거를 좀 보든지, 예.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요 구간 라인을 돌파하는지 저항받고 또 밀리는지를 좀 보면서 물량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와주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, 대만, 장중에 미친 듯이 밀려 내려갔습니다. 우리나라만 이렇게 밀린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.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시가총액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결국은 지수만큼 밀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하락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금 양봉으로 보여줬던 게딱 10개고 나머지는 다 음봉이고 코스닥도 23종목만 양봉이고 나머지는 다 음봉이었어요. 2000개가 넘는데 딱 30개 정도만 30개 정도만 양봉을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 오늘 금양 그린파워 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. 그렇다고도 여러분 여기서 충동적으로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버티세요 지금은. 그러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나아질 수 있고
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흐름을 체크한 다음에 도망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건 뭐죠? 미국 주식 8월 5일 주간 거래 정지 안내. 야, 오늘 진짜 별의별 주의가 메시지가 막 뜨네요. 네, 대단합니다. 저 허브경제TV 무료 체험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예,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준비해갖고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 뉴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떠한 주도주가 탄생을 하면은 이 주도주 같이 한번 덤벼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쪽 채널을 통해서 무료 종목도 종종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. 예, 딱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. 이거 일주일마다 없어지냐 그거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. 저희 허브경제TV가 망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고요. 저희 채널로 입장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것도 분석해 드릴 거고 종목에 대한 분석 뭐 저희가 뭐 좋은 주도주가 나오면은 뭐 같이 해도 되잖아요. 그쵸? 예.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딱한 번이면 됩니다. 한 번만 진입하시면은 쭉 이용 가능하신 거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서 들어오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